한국 만화들은 치밀하고 섬세한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 만화들이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한류 붐을 불러일으킬 날도 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색채를 담은 이두호 작가의 원화부터 서구적인 느낌을 주는 순정 만화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가득한 한국 만화의 여러 원화 작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전시장 한 구석에는 마치 동네 만화방처럼 꾸며져 또 다른 재미도 선사합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LA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만화 원화를 전시하고 할리우드 관계자들과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만화나 웹툰을 통해서 지금 한국 만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고요. 원작을 좀 대중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세계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재가 고갈된 할리우드의 독특한 한국 고유의 이야기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의 어떤 소재들이 다 고갈이 되고 어떤 외부적인 곳에서 새로운 소재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제가 가진 새로운 얘기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만화는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류의 원천으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쪽하고 만화 작업을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은 제작이 됐었고요. 동시 진행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만화라는 부분이 단지 뭐 그냥 만화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어떤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영국과 중국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한국 만화 쇼케이스는 한류의 또 다른 바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